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따라서 금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들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시장도 경기 한파 직격탄을 맞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2억 1천만 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됐습니다. 골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수의 계약까지 추진했지만 사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가치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도 올 초 부산에 있는 본사 임원용 사택 3채를 내놨습니다. 모두 43억 원의 매각가를 매겨 두 차례 공매에 나섰지만 이 역시 매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등 경기 침체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핵심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2027년까지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124개 기관 14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경영평가와 정무 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하여 기관과 부처의 책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캠코는 매각 예정가를 절반까지 낮추는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자산 처분의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각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헐값으로 파느냐 그런 걸 피해야 되겠죠. 정부는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정에 쫓긴 지나친 헐값 매각은 정부 과제 이행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